오늘은 3D 프린터 장인이신 멀롱님의 레더맨 스쿼트 개선 버전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기존 버전은 왼쪽으로 스쿼트를 수납한 상태에서 가위 빼기가 쉽지 않았지만 개선판은 집게 손가락으로도 여유있게 사출이 됩니다. 9버전은 알리표 미세 드라이버 수납 또한 몇 미리 차이로 사용이 빡빡했습니다. 힘을 줘야 닦이는데 이런 점들을 멀룩님이 새 버전에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9버전에서는 서랍칸을 유심칩 같은 작은 소도구 수납으로 활용하고 직접 미세 드라이버 수납은 불가했습니다. 신버전은 스쿼트 수납도 스무스하게 잘 들어갑니다. 보통 평균의 손 사이즈인 저도 사이드 라인 가위 출납이 무난하게 잘 됩니다. 한 번 더 해봐도 역시 이전 버전과 다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서랍에는 이제 알리 종합 미세 세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별나사 T678-9가 나란히 수납 가능합니다. 저는 탭으로 영화 보기를 좋아해서 별나사와 유심칩을 같이 수납했습니다. 유심칩 빼면 미세 드라이버는 더 많은 숫자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유심칩이 얇아서 넣은 상태로 추가 수납은 가능합니다. 멀롱님의 어댑터를 알약 공구통에 넣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세 드라이버가 더 많이 필요한 유저는 어댑터를 밖으로 빼고 저 착탈이 수월한 알약 공구통에 미세 드라이버를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본래 알약통의 기능대로 사용해도 되고 5만원권 비상금 수납도 됩니다. 편한대로 사용자가 조정하면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미세 드라이버를 한번 연습 삼아 꽂아보겠습니다. 몸체 케이스 서랍칸에 자주 쓰는 미세 드라이버를 수납했다가 꺼냈으면 됩니다. 스쿼트도 사이버 툴처럼 어댑터를 끼우면 급할 때 어지간한 건 해결됩니다. 저는 저렇게 사용하니 제일 깔끔한 것 같다 좋지만 유저분들은 편하신 대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원핸드로 칼날 오프닝이 되는 미니 램블러 빅토리녹스입니다. 요건 지난번에 소개드린 서랍칸 장착 가능한 미니 빅토리녹스입니다.
램블러 하단의 원핸드 오프닝과 서랍판 장착 모델이 둘 다 호환이 됩니다. 한 손으로 핸드폰 받으면서 한 손으로 택배 박스 같은 거 커팅이 가능합니다. 익숙해지면 저 원핸드 오프닝을 자주 쓰게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 커스텀 제품은 칼날이 무뎌지면 칼날만 교체해주면 되니 획기적입니다. 월롱님 대단합니다. 빡빡해서 저절로 칼날이 나오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절로 툭 밀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서랍칸 미니 옵션 제품보다 훨씬 얇게 제작되었습니다. 몸무게 다는 걸 까먹고 넘어갔네요. 스쿼트는 50g 정도입니다. 다 합치하고 달아도 빈룩 91mm 정도니 EDC로 무게 부담은 없습니다. 서랍칸도 몇 그램 안 나갑니다. 황동 비우빅에 넣어도 9g 정도네요. 빼면 6g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무게감이 없습니다. 랭렛을 제외한 원핸드 미니, 램블러는 30g 나갑니다. 랭야드 달아도 37g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 가볍게 캐리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은 해외 빅토리녹스 유튜버의 방송을 보고 좋은 내용이라 생각돼서 벤처마킹에서 우리 채널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전파드려봅니다. 웬고의 플라이어입니다. 한쪽 방향 플라이어가 짧아서 크게 힘을 주기 어렵습니다. 빅토리녹스 렌치를 활용해서 많은 힘을 필요로 할 때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웬거는 플라이어 끝단이 두텁지 않아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이번엔 빅토리녹스 플라이어에 빅룩 렌치를 지렛대 삼아 연습해 보겠습니다. 유격이 덜해서 큰 힘을 필요로 할 때 참조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촬영에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